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목포시에 시간당 54.7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저지대 도로와 건물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목포시는 어젯밤 10시부터 40여 분 동안 동명동과 만호동 일대 등 저지대 주택과 상가 100여 곳을 포함해 삼학도 입구, 1호 광장, 고아대로 인근 등 도로 4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목포시는 배수펌프 10개를 가동했지만 빗물을 펌프장으로 옮기는 관로의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돼 내리면서 빗물이 넘쳐 흘러 넘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내 목포대가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돼서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4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목포대 등 10개 대학의 혁신 모델을 선정해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는 글로컬 대학 혁신 방안으로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 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선정됐던 광주 전남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은 최종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남도와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는 오늘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 글로컬 대학 본지정은 지역교육의 백년대계 기틀을 다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쾌거라며 도비 1,609억 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박홍일 목포시장도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선정을 환영하면서 시비 120억 원 지원을 거듭 확인했고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목포대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순천대와 함께 선정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와 학폭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 상담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게시물 삭제나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학교장 주관으로 대응과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의 선수단 1,748명이 출전합니다. 전남 선수단은 49개 종목, 203개 종별 중 177종별에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무안군청 검도팀과 영암군청 씨름팀 등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 대진 추첨을 통해서 시도 간 첫 희비가 갈릴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가 지역에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의 수산 유통 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은 당일 위판 수산물 집앞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 소포장재, 거래 택배비와 소형 저온 저장 시설 지원 사업 등입니다. 한편 당일 위판 수산물 집앞 배송 시스템은 2년 전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목포수협, 쿠팡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